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 우리 젊은이들은 스펙 쌓기에 온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우리 사회는 능력보다는 학력 위주의 채용 문화가 자리 잡았는데요. 이 학벌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는 차별 없는 고용을 위해 광주시는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사회인 오늘날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 조례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조례에는 정원 30명 이상의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매년 고졸자 고용 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실적 평가를 해야 하지만 지난해 수립된 관련 계획은 전무했고 고용 촉진 실적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방관하는 동안 시의 지원을 받는 공기업도 조례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주시 우선 선발 적용 기관 10곳 중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킨 기관은 단 2곳뿐이었는데요. 그나마 기관에 채용된 고졸자마저도 58%는 기피 직종인 청소와 경비직에 몰렸습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꿈꾸며 생긴 이 조례는 광주시의 외면 속에 공허한 외침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